그 기본이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자, 제 몸을 보세요. 왜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걸 해보면 이렇게 되면 막 달리고 난 다음에 딱 쓰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가슴과 어깨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흉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흉식 호흡. 가슴 흉자를 써 흉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자,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폐 아래쪽에는 횡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경막. 요 횡경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겠죠. 폐를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호흡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풍선처럼 이 폐가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선을 잡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흉식 호흡은 어떤 거냐면 이 횡경막의 움직임이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위로요. 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중간에 있던 막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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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되니까 위로 밀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횡경막 자체가 위로 오니까, 공간을 위로 오니까 어깨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 흉식 호흡으로도, 아니 흉식 호흡으로도 말을 충분히 잘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호흡이 왜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흉식 호흡으로도 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폐의 공간이 이만큼인데 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만큼의 공간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 요만큼을 가지고 기본의 공간, 기존에 있던 양보다 작게 쓰고, 많이 써봤자 기존에 있던 양만큼만 쓰게 되니까 호흡량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식 호흡은요, 이 횡경막 자체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이었던 폐가 밑으로 잡아 당기네, 밑으로 내려, 횡경막이 내려오면 당겨지네, 그래서 이만큼으로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의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 호흡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켓트가 연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가잖아요. 소리가 멀리 갈 수 있고 더 힘을 줘서 말할 수 있는 연료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식 호흡에서 복식 호흡으로 바꾸라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학원에 있는 스피치 강사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요, 우리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복식 호흡을 누구나 다 했다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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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루 종일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이 때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배가 움직이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약할 때쯤이죠. 7살에서 8살을 지나가면서 흉식 호흡으로 호흡이 바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식 호흡을 잊어버린 거죠. 하지만 기본에 원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배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요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보면 내장이 있잖아요. 이걸 밑으로 내려가니까 공간이 부족하네,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절대 제 살이 아닙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넣어보는데, 호흡을 들이마실 건데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공기가 배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호흡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 안에 지금 공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뱉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횡경막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땡기면서 폐의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넣어볼게요. 자, 호흡을 넣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배가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연습할 때 우리 학생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안 돼야 정상이에요. 잘 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냐? 우리가 7살, 8살 이후로 20년에 30년 가까이 흉식호흡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흉식호흡이라는 데 적응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바꾸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안 쓰던 근육 쓰면 막 갑자기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몸에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러 호흡을 할 때 배로 호흡이 들어간다는 상상을 하고 배가 나오는 움직임을 갈 수 있는 복식호흡은 연습을 일부러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거를 아 이게 이제 내 몸이 흉식호흡이 아니라 복식호흡으로 하려고 하는구나를 몸이 인지를 하는데 최소 60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이 무언가를 습관으로 알기 위해서는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6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몸이 적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두 달 정도는 복식호흡을 일부러 연습을 하셔야 복식호흡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호흡이 되고 자 많은 호흡이 있으면 어떤 게 좋느냐 긴 문장들 있잖아요. 한 호흡에 안 끝나는 것, 두 호흡, 세 호흡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호흡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흡량이 많으면은 자 말은 호흡을 얼마나 실어주느냐, 어미에서 호흡을 얼마나 넣느냐, 얼마나 큰 힘으로 어! 하고 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게 기본 연료라고 할 수 있는 호흡량입니다. 호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 복식호흡 어렵다. 자, 이렇게 서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배에다 넣어요. 집어넣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요. 멈추세요. 멈춰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횡격막이 폐를 잡아당겼잖아요. 폐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늘려서 멈췄다가 한 2,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입으로 얼굴은 어떻게 하냐 코로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뱉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식호흡의 연습이 되고 그냥 서서에서는 배로 호흡이 잘 안 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호흡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서서 하시기 힘들고 앉아서 하기 힘든 분들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느냐 등에다가 등을 벽에다 부딪히고 벽에다 기대고 안 움직이는 상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호흡 연습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복식호흡 배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지와 함께 배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